안녕하세요. 유진성명리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어난 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태어난 날짜, 태어난 날, 일주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의 역할. 오늘은 2022년 5월 30일, 5월 달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년입니다. 이민년. 지금이 을사월입니다. 을사월. 그 다음에 5월 31일. 갑신입니다. 오늘의 갑신. 그리고 지금이 사시. 사시 대략 기사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 5월 31일 양력. 4시에 태어났다. 9시 30분. 11시 30분에 태어난 오늘 분명히 이 시간에 이렇게 누군가는 또 아이는 태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근데 이게 사주를 딱 태어남과 동시에 벌써 이 시간에 태어난 사주 남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벌써 이렇게 딱 바코드를 찍고 나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이런 코드를 찍고 나오는데 사주 보면 인사 있고 인사신 삼형살 있고 사신형과 합이 있죠. 그래서 우여곡절 밑에 지지는 지지고 볶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태결할 때 이런 날짜들은 이런 시간을 잘 잡지를 않습니다. 설령 잘 된다 해도 우여곡절 돼서 판검사가 된다 해도 그러나 가정은 배우자운의 관계는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짜를 잡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일주의 중요성. 지난 시간에 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일주 날짜 태어난 날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배우자를 볼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주 명리에서 이 자리를 배우자 자리로 보죠. 배우자 자리. 두 번째는 주거의 변동 변화를 봅니다. 주거 변동 변화. 변화. 만약에 아이 같으면 아, 이 아이가 해외를 간다. 학습, 해외로 공부하러 떠난다. 혹은 집을 나간다. 어느 시기에 분가해서 사냐, 혹은 결혼해서 사느냐, 이때 주거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궁합을 볼때 보겠습니다. 궁합의 관계 등 서로의 궁합 관계. 기타 다른 쪽도 보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일주는 이런 부분을 볼수 있는데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직접 질문들을 하죠, 고객들이. 이렇게 태어나면 저희 아이는 배우자운이, 만약에 이 사주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20년 후에, 15년 후에 학교는 어떻습니까? 얘가 해외를 가도 좋습니까? 직장은 어떤 직장이 좋습니까? 여기에서 나오겠죠,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여기에 이 부분을 갖고 얘네들과 옆에 글자를 갖고 비교해보고 어떻다 답변을 성실하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데 이 배우자 자리에 배우자 자리에 육친에서 배우자를 상징해주는 그 육친이 앉아있으면 되는데 다른 육친이 앉아있는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 개미를 갖고 있다. 일주가 개미다. 정유다. 그냥 막 갑신이다. 해보겠습니다. 일주가 개미일주다. 정유일주다. 갑신일주다. 갑인일주다. 갑인일주다. 그러면 여기는 갑신이 되어 있네요. 이걸 갖고 보자. 배우자 자리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남자라면 여기는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앉아있죠. 변관, 어쨌든 자식관이 앉아있습니다. 배우자 자리에 관이 앉아있는데 인사형사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냐? 조금 가슴앓이 속앓이는 하겠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주거 변동, 이동 변동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가 심하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왜? 인신도 있고 인사, 사신형도 있으니까. 형과 합이 복잡하게 있으니까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다 볼수 있겠죠. 배우자에 관계된 것이 그러면 어떤 상태냐?
이렇게 있다면 갑목 자체가 이게 본인이고 이게 배우자인데 이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앉아있고 여자 같은 말고도 남편이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둘 관계는 어떠냐? 여자라면 절지에 해당이 되죠. 절지니까 말 그대로 갑목이 절. 아주 극한 상황의 아픔을 겪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만약에 갑인이다 그러면 일주가 갑인이라면 천간과 기시지가 같은 동격입니다. 동격. 이럴 때는 호칭도 서로가 동격이니까 친구처럼 간다 이렇게 보겠죠. 갑목이 당사자고 배우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는 이렇게 있을 경우는 뭐냐? 이렇게 있는 경우는 동역 간여지동일 때는 서로가 격이 없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로 갑니다. 수평관계. 서로가 평등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평등치가 않습니다. 이건요. 화가 예를 들면 얘를 극합니다. 정유를 극합니다. 만약에 정유를 일주라면 정유 일주면은 일간이 화를 극합니다. 그러면 일간은 당사자인데 이렇게 이 글자만 갖고 있을 때는 어떠냐? 배우자를 극하는데 얘가 이기냐? 얘가 이기냐? 내공이 누가 줬느냐? 유가 내공이 있느냐? 정화 이 극하는 내공이 있느냐? 어떤 놈이 성질을 잘 내냐? 어떤 놈이 화가 급하냐? 정화가 얘가 늘 성질을 내고 제풀에 제가 이 유금한테 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성질은 뻑뻑 내고 정유가 뻑뻑 내고 그리고 또 자기가 제풀에 꺾입니다. 얘는 네가 마음대로 극해봐라 끔찍없다 이걸 얘기해요. 경과 신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갖고 얘를 얼마든지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유일주는 보편적으로 일간자 당사자가 배우자로 인해서 혼자 성질을 냈다 안 냈다 감정기복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에 옆에 하나가 더 다시 유자가 있거나 신이 있을 경우에는 신과 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그 현상이 더욱더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를 가지고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있다면 조후 균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균형이 안 이루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일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부부의 대립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갑신 같은 경우도 보자. 자, 갑신인데 갑신이면 갑목 자체가 신이면 절지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절지. 얘는 그래도 천을기인에 해당이 됩니다. 천을기인. 그런데 절지라는 것은 갑목이 인을 극한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근데 갑목이 인을 극하냐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얘가 신이 얘를 극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하냐면 갑목 자체가 신에 신이라는 것은 금의 기운 자체이기 때문에 얘가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힘드니까 배우자에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겉돌겠죠. 깊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도 정이 붙지를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문제가 터지냐? 이 신 속에 있는 임수가 정화나 무토나 기토에 대해서 무토가 들어올 때 이렇게 안 이런 현상에서 정화나 무토가 들어올 때 얘를 막을 때 임수를 막을 때 통관도 안 되니까 신 속에 있는 임수가 금생수를 시켜서 통관을 시키는데 이것마저도 얘가 돌아서 막을 때는 이때 부부가 빠방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그때 극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옆에 주변 상황을 보고 이런 경우에 정확하게 진단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서로 부부는 극한다.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임수, 신 속에는 임수가 통관을 시켜서 살고 있는데 금생 금극목을 하려고 하는데 수가 통관을 시키고 있는데 얘가 망가질 때 부부는 그때가 굿바이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갑에는 여튼 간여지동은 똑같습니다. 간여지동 격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서로가 좋을 때는 좋은데 수평관계니까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뭐냐 남남으로 갈라서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 자리에 똑같은 글자가 있으니까
이 갑목이 배우자재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 있으니 다른 상, 그러니까 배우자가 들어와서 양쪽을 여기도 탐하고 여기도 탐하니까 부부 문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자, 그런데 주거에 대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주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자리를 주거를 이 충과 충을 할 때, 합을 할 때, 충과 합이 할 때 반드시 주거에 대한 변동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제 전체를 놓고 대운과 흐름을 잘 봐야지. 어쨌든 충이 일어났다는 것은 주거 자리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주거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충돌하니까. 그래서 이때 충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합이라는 건 뭐냐? 주거 자리에 합이 이루어진 것은 새로운 어떤 변화를 또 시도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서 얘를 더 합해지니까 늘릴까 아니면 어떻게 들어와서 또 불편하니까 좁혀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쨌든 주거에 대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자리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집에 대한 매매 같은 경우도 특히 이 자리, 다른 자리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이 자리를 갖고도 많이 봅니다. 왜냐면 주거의 변동 변화니까. 궁합에 관계된 건 뭐냐? 같은 글자끼리 있을 때 갑인, 상대가 예를 들면 정유다. 상대 일주는 정유, 나는 갑신일 때 이렇게 보겠죠. 천간과 지지를 보겠죠. 천간과 지지. 그래서 천간은 뭐냐면 정신적 코드라고 합니다. 천간은 정신적 코드. 정신적 코드. 지지는 뭐냐? 육체적 코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천간에서 이렇게 합을 하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올 때 갑기 합을 하고 얘가 기사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상대는 기사일주다. 그러면 천간은 합이요? 밑에 지지는 사신형을 할 때 이럴 때 궁합을 볼 때 아하, 이건 곤랑도화라고 합니다. 곤랑도화. 곤랑도화라는 것은 결정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아요. 천간은 합이니까 처음은 좋습니다. 그러나 밑에는 형사를 한다는 거죠. 혹은 충을 할 때 곤랑도화라는데 이것은 뭐냐? 종견쾌례라고 합니다. 종견쾌례. 마침내 볼 때는 괴롭다, 이 말이겠죠. 마지막엔 서로가 좋지 않게 끝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궁합을 이렇게 보겠죠. 자, 예를 들면 개미를 갖고도 한번 봐보자. 개미. 일주가 만약에 예를 들면 개미를 갖고 있다. 개미. 개미. 이 하나만 갖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본인입니다. 개. 얘는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됩니다. 물상로는 내리는 비에 해당이 되겠죠.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근데 미라는 것은 뭐냐? 건토죠. 부석부석한 흙입니다. 얘는 이 속에는 정을기라고 화기가 있고 화기가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물을 잡아먹는 글자들만 다 있습니다. 정, 얘 정화는 뭐냐? 물을 증발시키는 힘을 갖고 있고 을목 자체도 물을 빨아당기는 거 있고 기토 어쨌든 빨아당기죠. 어떤 거냐? 가물어 있겠죠. 건조하겠죠. 건조한데 이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린 상태에서 뽀송뽀송한 흙에다 내리면 얘가 다 수분을 예를 들면 비를 다 흡수해버립니다. 흡수한다는 것은 뭐냐? 나중에 보면 비는 내리는데 없다는 거죠. 여기 비는 쭉쭉 내리는데 얘가 건조한 흙에 다 흡수하면 얘는 내리는데 흔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인묘되는 겁니다. 인묘, 죽는다는 거죠. 인묘. 이 안으로 스며들어서 스며들어서 땅은 좋게 만들어주고 자기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미가, 개미는 일주에서 일간 이로 인묘됩니다. 인묘. 인묘되니까 뭐냐? 싸우겠죠. 왜? 나는 너한테 주었는데 너는 나한테 준 것이 뭐가 인자 싸우겠죠. 개수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 이놈은 남자라면 자식으로 인해서 소가리를 하는 것이고 여자라면 얘가 바로 남편이잖아요. 남편으로 인해서 개미 일주는 소가리를 하고 남자라면
자식 문제로 소관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얘가 편관이지만 이것은 해석할 때는 그냥 정관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서 관 자체는 자식이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을 상징해 주는데 어떻든 개미일주는 배우자나 자식 문제로, 남자는 자식, 여자는 배우자 문제로 가슴앓이 소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뭐냐는 거죠. 정말 나는 희생을 했는데 쭉쭉쭉쭉 내려주는데 얘는 먹고 아무 흔적도 없다는 거죠. 먹어놓고 뭔가라도 형향을 바로 해줘야는데 먹고 끝나니까 헛배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놈이 개수가 헛배 빠진 거 어떤 일이냐, 하다가 성질 내고 싸우겠죠. 치고받고 하겠죠. 치고받고 하는데 누가 죽냐, 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개수. 그러니까 차라리 안 죽을 바에는 이혼을 하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럴 때 이 글자가 옆에가 어떤 글자가 있느냐, 여기에 만약에 해가 있다면, 옆에 해가 있다면 괜찮죠. 아무 일 없죠. 그런데 옆에 만약에 오나 또 다시 예를 들면은 이 축이란 축보다도 얘들에게 묘가 이렇게 있다, 묘가 있고 오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이 개수는 못 삽니다. 살 수가, 사방팔방 둘러봐도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개라면 여기로 친다면 을묘에 해당이 되겠네요. 가린 을묘 이렇게 되겠죠.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없다. 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자연으로 가야겠죠. 나는 자연인. 자연밖에 없습니다. 자연으로 가야 돼. 다 버려야 합니다. 왜? 희생하고 희생을 해도 덕이 없습니까? 왜 없냐? 개수는 내려줬는데 5월이니까 화에 의해서 증발이 되겠죠. 화, 나, 수, 증. 토에 의해서 얘네 수색이 되겠죠. 물이, 흙에 의해서 물이 빨려 들어가겠죠. 수생목 해주 먹고 끝나겠죠. 얘는 그러니까 물 조금 내리고 이 밑에 애들은 먹고 자기들은 뭐냐, 먹어도 전혀 배가 부르지 않는,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하겠지. 얘네들은 간에 기별도 안 가. 얘는 죽으라고 내려주는데 얘는 간에 기별도 안 가니까 얘네들은 얘네들 나름대로 불평불만, 주려면 몽땅 줘야 하는데 조금 주니까. 근데 이 개수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릇이 이 그릇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연으로 가자. 자연으로 가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해가 있을 때는 달라지겠죠. 해가 있을 때는. 해가 있을 때는 이때는 막대하게 갖다 퍼부대도 이 묘가 있어도 막 줍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묘에 넣으면 그냥 팔자가 선생. 선생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이죠. 누군가를 가르치고 키워주는, 벌써 이렇게 해, 해 이렇게 해념이 있다면 이건 벌써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선생, 선생 쪽은 최고의 능력을 받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배우자 자리를 먼저 이렇게 해석을 한 상태에서 옆에 사주를 보면서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분석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일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주만 잘 분석이 되면 옆에 글자를 약간 대입을 시켜보면은 사주 푸는 데는 아주 용이하고 쉽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미 일주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떤가, 괜찮네요, 아주 좋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나올 때는 자연으로 가자, 자연인 되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냥 자연인은 자연인. 그것이 바로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홀로 인생을 홀로 사는 그런 재미를 드려야 한다. 왜? 희생을 해도 값어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꼭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고생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지만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날 때 힘들다. 그래서 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좋지 않은 날짜만큼은 고르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예를 들면 5월이다 그럴 때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 날에 퇴지 해날 태어나서 해시에 태어나게 해주자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의사하고 싸워서라도 해시에 태어나게 해야 돼. 이 자리 어쩔 수 없이 이때 태어나야 한다면 이 시기에 해시에 태어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반전이다 보겠지. 왜?
얘가 여기 힘을 받으니까 오미합 역행을 하게 된다면, 신강함세 역행하게 된다면 죽은 것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신강 태어난 시에를 통해서 신강함세 치고 들 때는 죽은 회사 죽은 곳을 이 사람이 들어가면 다 살려냅니다. 이렇게 들어온다면 학교 어느 곳에 가더라도 능력 발휘한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어난 시,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태어난 날짜, 일주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일주를 갖고 배우자자를 볼 때, 주거변동을 볼 때 먼저 이 일주에 대한 해석이 정확히 된 상태에서 옆에 글자를 갖고 비교를 해보면 사주는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에 대한 것도 정확히 아시면은 좋다, 이런 뜻을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